바로 이 흥을 이어서 한국 최고의 명인 국보고시 재단 명인 김법국 명창님과 김순녀 청소날이랑 명창님 김명수 선생님 이강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청소날이랑 강원도날이랑 한오백년 노래가랑 청춘과 청부탈입니다. 아리랑은 아시는 것처럼 무형문화재 29호로 지정되어서 유네스코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 나오고 계속 메들리로 아리랑이 나올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흥겹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 들.